자, 남자 8강 마지막 경기. 자, 왼쪽엔 장우석 선수가 몸을 풀고 있고, 오른쪽엔 김명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치는 스타일이 되게 호쾌한 것 같아요. 특히, 네, 맞아요. 특히 김명선 선수는 정말 강하네요. 네, 끝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선수로 보이네요. 백핸드 역시 굉장히 호쾌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우석 선수도 이제 몸풀 때 굉장히 강하게 치면서 몸을 푸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김명선 선수가 몸푸는 모습을 보고 약간은 자극을 받아서. 네. 남자 8강 마지막 경기. 김명선 선수 서브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 특이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걸요? 네. 아쉽게도 팀보드 상단에 맞췄죠. 리그로 꽂아버리는. 네, 렛이 선언됐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팀보드를 맞추면서 자, 3대1로 장우석 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벽에 붙어서 타이트하게 나갔죠. 스트로크 선언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에러가 나왔죠? 찬스였지만 받아냈어요. 네. 다시 한 번은 어려웠던. 맞습니다. 이게 꽂히면서 받아내지 못했던.
궁금하네요. 저는 김명선 씨가 몸풀 때는 굉장히 강한 샷만을 추구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트릭도 많이 쓰고 정말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네, 샷들을 굉장히 잘 구사하고 있어요. 기술 위주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부드러울 땐 부드럽게, 강할 땐 강하게. 굉장히 여자 결승 먼저 하고 남자 결승하고 더 떨리게 누구 정수하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장우석 씨가 7대5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맙니다. 결국 1세트는 장우석 선수가 9대6으로 따냈습니다. 자, 2세트 시작합니다. 장우석 씨 서브로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잘 치세요. 와, 오랫동안 잡고 부드럽게 부스트 밀어 넣었죠. 나이스! 공들이 좀 짧았어요. 맞아요. 김명선 씨가 처리하기 어렵지 않은 공만 와서 쉽게 쉽게 득점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트리클 보스트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낼 뻔했지만 아쉽게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트릭샷을 많이 구사하는데요. 마지막까지 뭘 칠지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다가 장우석 씨가 앞에서 한번 로브를 띄웠더니 김명선 씨가 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경기에는 변화를 주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멋진 다이빙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로브로 상대방을 뒤로 몰아 넣어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김명선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기세가 올랐죠. 굉장히 날카로워요. 침착하고 발리드 갖다 대듯이 방금 맞습니다. 발리를 한 것 같은데. 맞드롭 드롭 대결이었네요. 맞아요. 굉장히 날카로웠으나 팀보드 위를 맞으면서 네, 실점했습니다. 자, 한 명 교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하고 이제 어떻게 네. 오셨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 먼저 하라. 본인 소개. 네, 본인 소개 할게요. 종로에서 운동하는 네 이대광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경기도 많이 본 정말 유명한 선수분이 제 옆에 오셨는데요. 네. 아, 네, 실력이 뭐 별로예요, 저는. 아, 아닙니다. 아까 제가 8강 경기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3세트 이제 타이에서 네, 그때 좋아요. 아쉽게도 경기 운영이 네. 조금 별로였죠. 오늘요? 네. 아,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랬었나요? 네, 오늘? 제가 오늘 네. 얘기하는, 순간 얘기하는 사이에 자, 세트 지금 1대1로 네, 결국 3세트로 가게 되네요. 오늘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컨디션은 네. 나쁘지 않았는데 네. 3세트에서 네. 경기 운영이 이렇게 좀 네. 뺄 때 끊고 네. 뺄 때 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기영이 형은 게임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좀 워낙 너무 잘 치셔서 노련한 분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좀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8강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8강 마지막 경기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왼쪽에 검은 옷 입으신 분이 김명선 선수고 네, 오른쪽에 주황색 옷 입으신 분이 장우석 선수입니다. 좋은 보스트. 드라이브 좋아요. 여기 보면 네. 정말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날카로운 드롭이었어요. 저는 아까 마스터 경기도 봤고 이번에 이렇게 중간부 경기도 봤지만 빅사리로 하나 득점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경기를 다 봤는데 그래도 확실히 볼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정말 마스터와 아직 중간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럴 때 실수하는 것도 또한 네, 중간부의 약간 매력 같고 이제 네. 저도 실력이 마스터 네. 실력은 솔직히 아닌데 그냥 일부러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다 보면 이제 그분들과 계속 부딪히고 네. 게임도 많이 해보고 네. 그러다 보면 네. 좀 느끼는 것도 많고 네. 배우는 놈도 되게 많고 저는 나가면은 맨날 져요. 그런데도 이제 뭐 운이 좋아서 가끔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그걸 이제 운이 좋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번 용인 대회 때도 그랬고 이제 선수들이 뭐 자기 경력과 뭐 구력을 속여서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분들도 뭐 물론 다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싶다면 그렇죠. 네, 높은 사람들과 부딪히려고 맞아요. 하는 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우리 지금 네. 찬스가 생겼을 때 네. 찬스가 생겼을 때 쭉 빠져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미흡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힘이 들어 경기 하다 보면 네.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평상시처럼 드라이브가 쭉쭉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짧고 그러는 공이에서 짧아지면 네. 올려주게 되고 맞아요. 이거는 스트로그인 스트로그인 네 선언했습니다. 네. 받아냈습니다. 장우석 선수는 네. 왼손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너무 왼쪽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떼야 되지 않나 네. 싶은데 너무 오른쪽으로 맞습니다. 와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잘 받아냈고 팀보드를 맞으면서 실점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김명선 씨가 6대 3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우석 씨가 3점 뒤지고 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쫓기고 있어서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점수가 네 지금 4대 6입니다. 4대 6. 네 장우석 씨가 4점. 여기서 나오지 말아야 할 에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급해요, 급해요. 네. 잘 봐요. 다시 한번 에러. 네, 지금 네. 연속 몇 점이 네. 본인 실수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 마음이 급하고 샷이 잘 안 빠지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보스트. 네. 결국 1점 차로 따라붙었어요. 6대 7입니다. 한정이 스트로크를 얻어내네요. 동점인 상황 한 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매치볼에 먼저 도달합니다. 좋은 드랍. 맞아요.
스트로크 선언되네요. 네,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자, 장우석 선수 매치볼입니다. 8대 7. 아, 여기서 또, 와, 대단합니다. 정말. 와. 네, 결과는 9대 7로. 정말 잘하신다. 네, 장우석 선수가 세트 2대 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